디스코드 저 들어왔어요, 침착맨님. 딱한 판만 해. 디스코드 어때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예. 아, 잘 오늘 방송 들리면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슈카님. 재밌게 봤으면 시청률에요. 예. 나중에 저기 제가 음수신료에 같이 보답할 수 있겠어요? 저 그리고 방패병 제 등급 방패병 제 도전을 왜 거절하신 거죠? 아니 저 지금 이거 거절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접속해서 보상 받고 있어 4월 돼서 제 등급은 뭐야? 에? 제 등급은 와. 저도 10등급이에요. 10등급? 예. 형, 말씀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뭐지? 말씀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제말 울리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어미니. 빨리 합시다. 나 빨리 마하나 그리러 가야 되니까 딱 저기 3판 야, 2승 마감, 3판 2승으로 합시다. 날 샌다면서요. 아니 어쨌든 간에 날 샌다면서요! 날살 거야, 안살 거야? 우리 진 사람이 상대방 방에 가서 구독권 쏩시다. 100장. 10장. 10장?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제가 졌습니다, 인정하기. 그래요. 10장 내기. 그래요. 아, 나 아까 그 휴대폰 결제 안 되던데. 뭐 이기면 되지 뭐. 전 네팔이안을 전통의 강호 네팔이안을 골랐습니다. 네팔이안 좀 약해졌죠? 그리고 저번에 형 같이 우리 전장할 때 있잖아요. 네. 그뭐 저번에 막뭐 져가지고 왜 졌지에서 보다가 봤는데 형이 계속 말하는데 내가 왜 계속 대답을 안 해? 안 좀 들리나 그랬어요? 봐. 옆에서 말을 하는데 다 무시해. 미친놈인 줄 알았어 나 보면서. 근데 어떻게 제말 들려요? 이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대화가 익숙한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참 못났죠? 참 못났어요. 진짜 무례하더라고, 진짜. 근처에 있는 소중한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건 맞아요. 가까울수록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할게. 뭐야. 나도 잘할게.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 주변 사람들하고는 계속 볼 건데. 여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뭐 캐릭터 뭐 고르셨어? 아까 제가 비겼는데요, 형하고. 아 방금 저랑 한 거였어요? 네, 아 피라마드. 저기구나 피라마드구나.
피라마드 좋아요. 하체 단련해가지고 어제 저 1등 했잖아요. 봤죠? 예.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뭐지?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너무 별론데? 진짜 여기 사고 싶은 거 하나도 없는데? 뻥 안 치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다음에 이 코기 때문에 업을 해놓는 게 좋겠죠? 저녁은 드셨어요? 저녁 먹었습니다. 마라탕 먹었습니다. 슈카님. 아... 근데 슈카님 마라탕 한 번도 안 드셔보셨대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얼얼하잖아요. 그쵸. 죄송스럽더라. 이게 좀 호불호가 아, 갈리는 하셨어요? 음식인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형이 진짜 좋아하셔. 되게 곤란하게 패를 주네. 초반을 포기한다.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근데 이 친구도 뭐 없을 텐데. 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제 지금 역능 이 판단 한번 보시죠. 상대가 뭘 놓으려면 1다리가 맞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네. 아싸. 어. 와자비오. 이 선에서 정리되죠? 용혈줄한테. 아니유. 자. 이거 살았으면 좋겠네. 왠지도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똥 내렸다. 마라탕 네. 먹었더니. 아 더러워 씨.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할 필요 없죠. 뭐 사는 게 없죠. 오 좋다. 잘 싸우고 있어요? 어 1등이네? 저 세요 지금. 저 국룰 안 했어요. 저는 안 해요 국룰. 이거를 계속 쌓아가면서 가는 게 이뻐요. 저도 나는 저도 좋은 게임 아닙니까? 어? 서로에게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패자가 없는 게임이다. 역시 주호미 작가님. 도민 오. 오. 미친 짓 했어. 좋아, 비겼어. 이겼어. 아. 자, 주퍼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주퍼레 지금부터 주퍼레 유쾌한 반란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주퍼레 유쾌한 반란 시작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 예술타 이제. 강한 필드가 되어버렸다 할까?
일단 판을 좀 더 키워보죠. 핀리의 영능은 그 밀리피센트 마나스톰 걸 가져갔나요? 마나스톰 부인? 에? 마나스톰을?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요즘 괜찮나? 조심하세요. 기계가 첨부가 많이 죽으면서 야 눌려놔서 맞추신다. 합체 열심히 연말 가지고 괜찮죠? 야, 멋지다. 시너지가 여기서 올려줘야 해. 누구지? 시너지가. 에? 아 이거 지금 이거 해가지고 이거 좋거든? 이거 가져가고 악마? 이거 하나 나오면 좋은데 살 거 없죠? 그리고 얘가 때리는 게 먼저 때리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폭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바로 채워주고 요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도 머리록이 줄어들면 파워가 떨어지니까 먼저 때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만족한 고객. 좋은 판단이십니다요. 좋아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와 버텼어. 와 나쁘지 않습니다. 빨리. 좋아. 이긴 것 같은데? 이겼습니다. 환상적으로 싸운다. 이것이 하체의 힘. 다음에 업해도 되겠다. 궁극에서 내가 좀 늦네. 끼게. 필요하지요. 독을 발라버리기. 일단 사놓고 싶어. 그냥 발라버리기. 얘한테 먼저 어그로가 가버리기. 뾰룽이? 뾰룽이가 좋아? 뾰룽이 하체 바르면? 이 판단. 사자가 있어서 사자를 가져가주고 용 용사자만 해도 이쁠 것 같긴 해. 너무 예쁘다 이거 지금. 너무 환상. 모든 게 개웃음이다. 아 독선. 찌식.
이것이 힘의 격차. 든든. 찌새끼. 찌새끼는 자꾸 나 만나서 털리네. 알아졌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우. 단 3-1. 이번 턴은 그냥 이렇게 보내 그냥. 이번 턴 그냥 이렇게 보내. 다음 턴에 좋은 애들 채우면 돼. 아, 이거를 못 누르기 좀 아쉽네요. 어쩔 수 없어. 용, 야, 벌 다 됐는데 지금. 급격하게 약해졌다고? 용, 야, 벌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이건 안 사야 되고.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커조컹. 이제 강해질 시간이라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어? 나 강해지면 안 되냐? 아, 나 업하고 싶긴 한데 업해도 될 것 같은데. 필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너 이제 가. 이쯤에. 아니 바로. 이번엔 모릅니다. 왜냐면 내가 영등을 눌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미치겠는데. 이것이 힘의 차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와, 잘생겼다.
내가 먼저 때렸어.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아. 미친 폐허. 돌아보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폐허에 미친 남자. 어? 다음 상대는 침착맨이네? 침착맨. 예. 나 강하다구. 예.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침착맨 1등 저 3등 있네요. 기계? 형은 기계 첨보 쓰고 전 못 쓰네요. 네. 네. 내 팔이 안에 불꽃으로 당신의 보호막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세 개 처분하면 되겠다.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오우 세다. 세 세. 오 살았어. 오 독 있어. 크게 졌다. 왜 형만 처음 보세요? 네? 왜 형만 처음 보세요? 치사하게. 제가 첨보를 계속 모았어요. 어렵게 모았어요, 저도. 에.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결합하라.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만족한 고객 도전. 자, 다음 마술. 부적의 덱이 됐어요. 끝났어요. 아, 그럼 이거 먼저 할 걸. 됐어. 혼합.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능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주호민은 전설이다. 예전에 그 전설 같던 주호민 맞니? 주호민은 전설이다. 뭐래? 아싸 하나 잡고 독성 문제네. 아 잡았다 그래도. 큰놈 어떻게 하지? 큰놈? 잘 싸운다. 야, 야 겨우 이겼다. 재밌죠? 자 이리로 올라섭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버릴 건데. 물 찾아서 이 녀석한테 발라주면 아주 좋고요. 이 녀석도 좋은데 일단 사둘까? 일단 사두자. 이거 황금 이거 그거라서 좋긴 좋아.
지금부터라도 이거 키울까?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어라? 만족한 거군. 업이 나을 걸. 붙일까? 너무 많으니까 합칠까? 끼게? 어, 합쳐. 끼게. 요걸로 하나 빼고 때리고 합쳐서 전부. 저기 뭐야 온순매 찾아서 저기 해줘. 와, 씨, 뭐야? 그때 이거 잡았네. 좀 하지 그 오민이요 또 졌어. 집장맨이 아, 나 잘했는데 잘했는데 호민이 형이 되게 잘했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호민이 형 방송으로 가세요. 구독권 선물 받으세요. 이론산 이렇게 붙여야지 이론산 무한 동력이 된다고요. 나 배운 거예요. 어? 필리도 멀록 두 개 있었어요. 도발 멀록이에요. 참고로 이거 얼려야만 하지 않나? 이 친구들. 이거 왜 사는 거야 이런 거?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저 독성 여기다 갖다 박는 거 아니면 힘들겠네. 천보 다 까고 시작해도 이러네. 야, 무한동력. 어, 무한동력? 가나요? 아. 어? 오라, 오라, 오라. 비겼어, 비겼어. 야, 장 붙여. 근데 이거 진짜, 후반까지 가면 형이 이기는데? 진짜 세계관 최강 싸움이다, 그죠? 이거 진짜 세계관 최강자의 싸움이다. 이거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주호민. 주호민 맞냐? 예, 독이 지금 이게 너무 모험이야, 이 독은. 이 독은 모험이고. 이거 왜 안 팔아? 천보는 충분한데 이미 이거 겹치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오늘 구독권 10장 걸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세판. 이선승, 이선승.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전부 까고 세게. 어, 저거 죽었다. 저 왜 앞으로 했지? 저 핀민? 아, 안 나왔어. 저쪽 무한동력. 저쪽 무한동력 간다. 무한동력 갔다. 이거 무한동력 대결이야. 무한동력 대결. 어? 죽나? 와. 돈만 잘 바르면. 역능 때문에 이게.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 친구를 서버를 상 그게 있나? 역능을 쓰면 안 돼. 멀록이 그거 돼가지고. 그래도 강 반사 로봇을 까는 효과가 있는데. 볼바르라. 역능은 쓰는 게 낫지. 아닌가?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볼바리,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다. 강철 서버에도 발려가지고. 도, 강철 서버랑 부릉이도 발려가지고 역능 쓰는 게 나아. 미친. 아니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되지. 안 좋지. 오, 큰일 날 뻔했다. 좋은 거 아니었어 지금. 어라 이거 멍청이 못 누르는데. 영능 안 누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안 눌러도 돼. 어, 안 눌러도 돼. 근데 어차피 제가 쓰잖아요. 저쪽이 네. 먼저 때리잖아요. 그럼 첨부가 쉬워져요. 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도발 4개 중에 하나 때리는 거라 멀록 먼저 때리더라도 2분의 1 확률이고 저쪽에 먼저 때리면 무조건 첨부가 씌워져서 역능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쓰는 게 좋다고요? 제 생각엔. 아니 안 써. 오. 안 쓰는 게 좋았어. 안 쓰는 게 좋았어. 나도 무한도전 했어. 와, 독 막았어. 어, 독 쳐냈어. 이쪽 이번에 이쪽? 이거 세계관 지금 싸움 또 아니야? 무한동력 이론상 무한동력으로 다 됨. 무한동력. 아, 실패. 애초에 그게 다르다. 체급이. 어쨌든 뭐. 고맙습니다. 심창매만 이기면 됐지 뭐. 아,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아니죠. 예전에 호민 형이 아니야. 저 좀 잘했거든요, 이번 판은. 근데도 지네. 자. 이거 지면 끝이에요, 저? 예. 이거 지면은 제 구독자들한테 구독권 10장 쏘시고 가시면 돼요. 3선승제 하죠. 3선승제. 아니 아니 2선승제. 3선승제 하죠. 어차피 아 나 많아 그래야 돼. 어차피 날 세잖아요. 3선승제 가죠. 그냥 하면은 형이 손해니까. 네. 이미 제가 만약에 지면은 2대 0이잖아요. 2대 0 상태에서 10장 더 걸고 형이 유리하게 한 판만 이기면 형 끝. 난 세 판 이기고. 왜 이렇게 도박을 좋아해? 아, 짜릿해. 위험해. 살아있음을 느껴. 뭔가를 걸었을 때 더 신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더 힘이 나는 사람. 심창맨 말리부 이제 조만간 강원랜드에서 발견되겠는데? 탱크 발견. 강원도에 탱크 발견. 거기 주인 잃은 차들 되게 많다며.
그런 이런 그 그것도 있어요. 괴담. 강원랜드에 뭐요? 있는 그 숙소 있죠. 네. 전 그 그 뭐 뭐라고 그러죠? 그 호실? 그 뭐라고 그러죠? 뭐요? 그 숙박하는 그 방? 예. 예. 방이요, 방. 한 명도 안 죽은 방이 없대. 시체를 한 번도 안 치워본 방이 없대. 이거 괴담이 괴담. 전실 사망? 아 이거는 뭐 빈리 가야죠. 나도 빈리로 찾을 거야. 주영 이거 성적 안 좋았는데 지금까지 예. 리노요? 예. 제가 국장님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지금 장면은 핀리의 무작위 용족 추가를 부르셨네요. 예. 얘를 4턴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어. 건투를 빌게요. 괜찮아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도둑이 해냈군요. 아, 또 미라우스야. 어, 업했네. 용족 이거면 힘들고 서로 이거면 쏘고. 고양이 황금으로 만들자고. 왜? 안 울고. 아 이거 잡네. 여러분들 제가 이겨야지 한 판 당합니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3턴 AFK네 또. 하이에나와 궁합이 좋죠 이렇게 하면? 그쵸? 여기서 폭탄이냐 때걸룩이냐인데 초반 강캐들이 많네. 얘네 두 명 강캐. 어, 저희 이번에 한 판 붙네요. 예. 야슈? 야슈 두 개? 야슈 두 개? 이대로. 뭐지? 계속 가시죠. 쥐의 하이에나인가? 야, 쥐의 하이에나 맞았어. 너무 어때? 와! 털 것 같아. 어, 잡았어. 일단 잡았어. 그 야금야금 계속 맞으시면 위험한데? 지금 야금야금 정도가 아닌데요? 반절 잘랐는데요?
여기서 재료를 사냐 결과를 사냐인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뭘 살까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쥐를 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동맹 먹고 복을 불러. 파라형 팔고 사라고요? 파라형 지금 3, 4 그냥 3만 정도 좋아서 갖고 삼성에서 좀 좋은 기물이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슈팅맨이 나오면은 그 친구 사고 그 친구한테 전설 걸어주는 게 일단 급한 불부터 꺼 작전. 이거 봐 버티잖아. 와 못 잡아. 얘가 싸가지고 트롤했어. 이걸 이기는, 이걸 이기는 전설. 아 늦었어도 좋아.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그냥 좋거든요. 일단 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게임 체인저. 이건 못 참아. 이게 괜찮은데?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 둡죠. 묻힌 좋다. 너무 좋죠? 팔고 사라고? 자리가 없잖아. 더 안 좋아 이게. 더 약해 이거 사는 게. 살까?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계속 가시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그리고 충전 됐어. 야 그래도 잘 제거했다. 와 잘 제거했다. 잘 제거했다. 여기서 빠르게 업을 하고 친구로 알았습니다. 불안 황금 불안 나왔습니다. 자 황금 불안 갑니다. 이 재밌네.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황금 불안 재밌. 지금부터 뭘로 가자고요? 황금 불안 나왔으니까.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야수. 아, 되게 너무 약한데? 근데 당장은 이거만한 기대값이 없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흥민이요? 이리 왔어. 여기 크게 지겠는데. 일단 크게 지겠는데.
와 여기 여기다 갖다 놔. 와. 야, 당장 쓴 거 골라가지고 버텼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키가 센 거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멀로그로 가요. 이런 애들 사가지고 다 용이라서 3코에 용 살 게 없는데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이런 거에 사? 올려야 되나? 얘도 사?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권리를 드리죠. 이런 식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 재밌네. 재밌네. 아 이거 버텨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가시죠. 응? 강화용 할 수 없지. 아 이거 못 버티겠다. 오? 아 근데 이게 먼저 터져. 어? 아, 처음. 아이 공격하는 거.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멀로 5점? 맞죠? 5점 다음 업해야 돼. 모르겠어 이거 해본 적 없어. 막 키우면 되는 거야? 후드라도 사고 돌아보자.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또 바르고 펴서 해야 되나? 얘도 살 필요 없죠. 아니 업그레이드 해주는 페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나왔다. 얘 히드라 내고 얘 팔고 얘로 히드라한테 엄청 업그레이드 해주기 어때요? 쫙 어떻습니까 이 판단? 괜찮죠? 이거 괜찮죠?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다음엔 내 전사를 이게 팔아야지. 얘도 독 발라? 모듈인데? 얘도 독 바른 다음에 키워보기 어때요? 못 이기는데 이걸로.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뭘로겠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으아. 독이 몇 마리? 세 마리? 오 이건 잡았다. 못 죽이고 있어. 살았으면 오 잡았어. 오 잡았어. 못 잡아. 왠이 못 잡아.
살았어. 아 원래 죽었겠다. 처음에 끝났어. 아! 개모델. 아! 아 개모델 진짜. 한 번만 더 하죠. 한 번만 더 해. 한 번 더. 아 이대 떡당하네. 친구가 왜? 이제 뭐 펀치도 못 날리네. 나 버프 주는 친구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내 시체랑 만나네. 기분 좋겠다. 야 황금 불안. 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지금 뭐가 없어 사실 뭐 한 거 같긴 한데 뭐 사실 한 게 없어. 사실 한 게 없어. 황금용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니 너무 버프 해주는 친구가 없어.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니 그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야 이거 개 세지겠다. 이거 1등 되겠다. 1등 돼. 뭐 저요? 네. 용야 심청맨 시체한테 죽으면 제일 재밌는 건데. 용야 뭘 다 있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독까지 발렸고 뭐 그냥 뭐 붙이면 그냥 끝인데 이건 그냥 계속. 뭐라? 하고 비겼네. 나 한 턴 쉬었는데 비기네. 괜찮아요. 세다. 시행착오를 좀 한다. 마련이니까요. 근데 죽었어. 시체야 말이 없어. 이거 버프 돌려요? 이거 사요? 이거 사서 여기다 가는 거 의미 있어요? 있어. 사야죠. 사야죠.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농족에게 이 이것도 사야죠. 농족한테 이를 사는 걸 바라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얼마만 골드를 잖아요. 아우 애매해. 아우 애매해 그죠? 안쪽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어. 얘를 맨 뒤로 하나는 빼고 요거 세 개는 이제 버려야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버릴 거 뭐 다 보여요. 지금 보이긴 하는데 원하는 게 안 나와서 그렇지. 진검다리 재밌겠다. 별로다. 이렇게 하자. 아 군침 든다. 황금 불안. 딱 나왔어. 용의 용 대표 청동감 시장 히드라에 뭐 멀고 아무거나 하면 되고 독까지 발렸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야 히드라 각이다. 히드라 잘 때리겠다. 아. 아. 센데? 저쪽 센데? 진 거 같은데? 이겼네? 교환이 되게 이쁘게 들어가네. 히드라 체력이 좋네요.
여기서 되게 이쁘게 들어갔어. 쥐가 다 안 터졌어. 앞에다 나가지고. 이제야 나오지. 쥐 팔아, 쥐. 쥐 용 팔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맹독전사 나쁘지 않은데? 맹독전사요? 아니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반사로봇에다가 기계 붙이기. 그것도 괜찮아. 하나 가져가기. 지금 이 친구도 괜찮은데? 걔? 걔는 별로. 아니 지금 아니다. 예. 이 지금 엄청 세거든 이렇게 하면? 괜찮죠 이거? 네 좋아요. 하고 저 뿌릉이 사기. 아 그럼 뿌릉이도 사고 할 거야. 뿌릉이 사기 별로? 뿌릉이 왜 사? 채워줄 거. 에? 뿌릉이는 어떻게 채워줘? 기계 소환할 때마다 첨보 나오는데. 77이 낫지 않아요? 그냥 리롤을 해가지고 보는 게 낫지 않아? 이거 씌우자. 무즈도르노 이거 세 개 뺏어오니까 무즈도르노. 근데 뺏을 수 있을까? 이거 다 뺏어올 거야. 죽었어. 제대로 긁었어. 이거 왜 여기다 놨을까? 이겼어 이거. 와 버텨가지고 또 교환했어. 와 또 깠어. 미친. 쓱. 그거 살았어. 와 비겼어. 111 남아가지고 안 비겼네. 이게 여기 마지막에서 교환이 좀 이상하게 됐네. 딱대 딱으로 졌어. 아예 아쉽다. 뭐야 죽었네? 아 아깝다. 아예 우승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장맨만 이기면 됐지요. 괜찮아요. 지금 창맨은 8등이에요. 끝났잖아요 지금. 한 판만 더. 제가 이겼어요. 한 판만 더요. 한 판만. 아 너무 추한데 이거. 네? 한 판만. 삼선승제. 삼선승제 한 판만 더. 역사는 기억할 겁니다. 네? 지금 이거. 삼선승제. 네. 네? 예 거세요 거세. 갑니다. 예. 구독권을 쏘고 일단 하면 안 돼? 그럼 리셋해야잖아요. 뭘 리셋해요? 지금 2선 0. 3선 승제니까 2대0으로 이어서 한다고요. 구독권을 지금 쏘면은 0대0으로 다시 3선 승제 한다고요? 아니요 계속 하죠 뭐. 왜 이렇게 못 이기지? 이유가 뭐지? 병관아 생각해내라. 이기는 수를 집착해. 할 수 알려드릴까요? 네. 침착맨님의 플레이 너무 올드합니다. 아. 옛날 메타야. 아. 요즘도 막 쭈아맨 막 그런 거 사지 않아요 혹시? 아. 그거 요즘에 아무도 안 사. 아,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집착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포션님 방송을 보고 실력이 늘었다. 인강 듣는 거하고 똑같아. 고마워. 전통의 강호 네파리안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피라마드 그 국룰 랩업은 뭐 그냥 업해도 됐는데 그냥 한 거고 두 번째는 업을 할 수가 없었어.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야, 시작 너무 좋은데?
완전 사기야 이거. 피라마드한테. 첫 번째 게임하고 우리 똑같네. 피라마드하고 네파리안이네. 아 형 이거요? 네파리안? 네. 이번에 저 좀 셉니다. 세게 갈 거예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고요. 야 2턴 레버분 야 잘 나왔어. 하지만 레버 큽니다. 자 이걸 사서 붙이는 거 좋거든? 얘는 붙이면? 다음에 나오면은 아, 올리고 돌리고 요거 하나 붙이자고요? 진짜 사기야 이거. 아니요 일단 판을 키워보죠. 역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개패기. 화강 로봇이 너무 좋아. 소질이 있으시군요. 자, 얼리고 뭐 사? 얼리고 이거 사고 빼고 하면은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갈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와 지진 안 튀 있어요. 멀럭 사고 랩업하고 합치고. 아 그렇게 할까?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좋아요 지금. 좋아 좋아. 아 짤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내림 차순. 편안하죠? 현재 2대0으로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지금 세, 충분히 세.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하필 멀록이네. 개두루마겠네. 아, 공격 상체 키운 멀록이었어. 됐죠. 일반적인 덱이었으면 괜찮은데. 이거지. 이거 좋잖아. 피라마드네요. 알이 좋다고? 왜? 알이 왜 좋아? 브루니가 지금 처음엔 좋지. 왜냐면 피라마드 붙이는데. 내가 이승하니까 제 방으로 막 오고 있어요. 기회주의자 선생님들이. 자 이번에 한번 이기면 2대1에서 따라갈 수 있어. 지금 삼성이고 좋아. 삼성도 따라갔고. 자 와 잘 키우셨다. 어떻게 된 거지?
잘 켰죠? 어? 영능 안 쓰셨네? 안 쓰세요. 영능 안 쓰셨어요. 좋고요. 아니 어떻게 뿌둥이를 지금 갖고 있어요? 합쳤어요. 소소형 모드. 와... 이번엔 다르시다. 이번엔 다르다고. 계속 압박하시죠. 이번에는 재밌게 가보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근데 이거 사고 팔고 지금 7코, 6코, 6코 있으니까 얘하고 야수 찾기. 얘하고 야수 찾기로 갑니다.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거까지 확률 줄이게. 얘한테 들어가는 거 야수의 냄새가 나. 벌록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싸울 때 야수의 냄새가 나. 방어 시스템 가동. 이제 제주스에서 엄마곰 나오고. 좋아, 시작 좋다. 바로 판단은 그럴 거거든요. 야수의 냄새. 야수가 나올 때가 됐어. 돌아온다, 돌아온다. 느낌 온다, 느낌 와. 이건 이길 수 있어. 이러면 이길 수 없어. 와, 위험했다. 와. 이건 이길 수 있어. 막았어. 아, 이러면 이길 수 없어. 아, 너무 무서워. 어쩔 수 없어. 좋아요.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기계로 갈 텐데 용 필요한가? 기계로 갈 거예요. 버려. 업하고. 아니 업할 건가? 뭘로? 아까 뭘로기죠. 공격력 개센 애들. 업 하나 사고. 되게 애매한다. 용이니까 천보니까 여기서 내고 하는 게 낫나? 3분의 3대 2거든. 그래서 4대 2로 만들어 줄까? 지금 어차피 하나 사고 올려야 돼. 그리고 기계는 사성에서 계속 돌려도 되거든요. R하고 이런 거 찾으면서.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R하고 아르거스랑 마스다. 쎄쎄. 좋아. 아, 이랬어. 좋아. 이번에 유쾌한 반격 시작됩니다, 이제. 제로스 전설. 유쾌한 반란? 아, 이거 뭘 할 수 있어, 근데? 가져가지 뭘 할 수 있냐고요. 멀렁 모아. 그게 모아서 뭔가 해. 뭔가 일단 발라줘. 뭐라도 발라줘. 천보가 낫죠 그나마. 그 위에 야수라서 일단 깡대. 때리고 때리고 사야죠. 이젠 사야 돼. 지금 하체 다 키워서 상체 키우면 좋죠. 어 이제 강해요 저.
고양이 사고 얘를 사면 좋긴 한데 얘 사고 업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잠깐만 기계가 얘도 사. 얘도 사. 5성에 없어 이쁜 게. 근데 5성에서 페어 만들어서 이거 하면은 좋긴 좋은데 그냥 돌리다가 페어 나오면 올리고 사면 되겠다. 업 필요 없다. 이건 살 필요가 있네. 이것도 합체좀 깼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표본부터 가지고 그게 좋아. 5성에서 불안 찾으면 좋아. 그래서 업하면 좋긴 좋아. 얘도 떨어졌네 갑자기. 아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는 이제 팔고 이 친구도 팔고 넣고 든든하죠? 페어에다가 얘는 그냥 뭐 가져가면 좋고. 그래서 불안 정도 찾거나 아니면 그냥 버프에서 계속 붙여주면 돼. R 불안 세브도 나쁘지 않아요. 세브도 좋고 좋습니다. 여기 아르거스 정도 해주면 얘가 좀 더 안정적이겠죠? 뭐 칼조형도 나쁘지 않고 돌바형도 좋고. 그래서 바로 육성을 찾겠습니다. 아니 육성 찾아버리게 바로 어미곰 찾아버리게. 아 모듈도 끼워야겠다. 얘 모듈도 끼워야겠다. 제일 왼쪽에는 계속 코발트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코발트가 더 좋던데. 잘 긁었어요. 아 이거 안 죽겠다. 안 나와. 아 이제 나와. 얘 때려가지고 얘 살았어. 진짜 개모습. 제 이쁘게 변했어. 그 사람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올리고 여기서 어미곰을 찾는. 제발. 칼 조형. 자 이제 다릅니다. 이제 칼 조형 좋은데. 이게 실력이야. 살만해 칼조형. 이제 여기서 튀어나온 애들이 아까 누구야? 다르죠 이제 파워가. 파광 로봇.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쯤으로 보내. 엄마 곰이 안 맞길 바라야 되겠는데 지금 도발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거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초대 끝에 지도자는 이때가 새로 나온 이건 좋아. 이제 청구라서 조란자랑 엄마랑 중복됩니다. 이 지도자랑 엄마랑 중복됩니다. 팔 올라갑니다. 이거 팔고 영능도 되겠네. 어 뭐야? 뭐죠? 왜 안 눌렀죠? 어 잡았다. 저격했다.
뭐지? 나 왜 이렇게 잘 싸우? 오? 계속 나오죠? 무엇이죠? 오? 왜 이렇게 잘 싸움? 미친듯이 잘 싸우는데? 어미곰 잡고 무리의 지도자 잡고 방금도 첨부 안 까고 얘 잡고 말도 안 되게 잘 썼다. 지도졌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침착맨 맞냐? 침착맨은 진짜 전설이다. 이거 사? 필요 없어. 아이고. 얘 팔자 이제. 아이고. 또 팔자. 좋아요. 방어 시스템 가동. 아, 영능을 못 썼네. 기계? 기계면 이거지. 괜찮아요. 다음에 쓰면 되지요. 류보다 얘가 낫겠지? 얘 리필 되니까. 상해졌죠? 아까보다. 좋아하지 않나? 때리고 때리고. 잘 나올 때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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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고 맘막길 제발. 아 여기. 좋아, 뭐 이번 이. 아 안 잡아줘요 얘를. 빨리 잡아야지. 뭐해? 먼저. 기가 막히게. 아 이거. 저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거리가 죽었어. 계속 압박하시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잘 키우셨네. 어? 아니 어떻게 얘를 이렇게 키우셨대? 키우는 게? 초소형 기계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이제 초소형이 아닌데 이 정도면. 포프 거 없지? 아, 용기병. 어디 게임하는데 예? 잡살을 넣으십니까? 천보형 넣지. 뭔 천보형이야? 천보형은. 이거 하체 운동하고. 뭔 천보형이야? 아, 잘 들어갔어요. 무슨 덱인데 이거?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어? 좋아요. 뭐죠 저거? 독성? 열 받네요. 혐오스럽네요. 독성.
아, 네. 와. 짜릿해. 어, 지금 상대가 수인들이 육성 가시죠. 네? 상대가 시체입니다. 시체. 아, 아, 어, 좋다. 올릴까요? 가시죠. 예, 예, 올리시죠. 올려, 올려.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하수인을 얻을 수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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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 결합하라. 아, 근데 이걸 못 하는데? 벽돌 쌓기? 벽돌 쌓고 싶은데. 스펙 봐. 오! 와, 좋았어, 좋았어. 와, 봐라. 어. 너무 좋아. 다 됐다, 다 됐어. 다 됐어. 짜릿해. 자, 용냠을, 용냠을 됐죠? 용냠을 준비됐죠? 그러면 이제 뭐 쳐내냐면은 좀 과감하게 여기서 어, 부릉이 쳐냅니다. 개 같은 부릉이. 부릉이요? 예. 개 같은 부릉이. 아니, 이거 쳐낼까? 갖고 있어. 방울뱀 쳐낼까요? 방울뱀도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근데 이거 빼고 그 이렇게 부활하는 거 여기 3111 이것만 넣어도 얘 쳐 되니까. 볼가용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원록에게 독을 바르는 게 급선무거든요. 예. 아, 독성 바르고 네. 방울뱀 쳐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셔도 되고요. 부릉이가 있어야지 이게 두 개가 좀 이쁘게 돼서. 사실 리필을 얘, 얘 빼고 여기 붙여주는 리필로 하려고 했었는데 슥 좋게 약간 야, 버티는 거 봐. 아, 서승. 계곡 공신 버티는 거 봐. 소승이. 교환 엄청 이쁘게 가져가네. 아, 이걸 때려줘? 안 되죠. 야, 역시. 기계는 방울뱀에서 뽑으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혁준이가 48시간 노예로 붙여봤어요. 이따가 전화로 단톡 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천보용을 찾는 게 좋아. 와. 계속 압박하시죠. 선생님, 천보용 제발 천보용이요. 천보용? 네, 천보용 제발 쳐내주세요. 아, 천보용 쳐내라고요? 왜요? 네. 천보용 지금 한 방에 죽었는데. 멀록용 멀록하고 똑같은데요? 이거 버프 해주기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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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나왔다, 나왔다. 메가사우루스 나왔어요. 아. 룡족? 이거 어때요? 리필 첨보 첨보가 제일 센데 빛이 희미해져도 우린 싸운다. 콘돔덱 완성됐네요.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 야, 죽은 나 죽은 거 아니야? 와. 와, 구울한테 찍혔어 이게? 판단 미쳤는데? 자, 2대1입니다. 저 장실 좀 갖다도 될까요? 커피 예. 너무 마실 때. 갔다 오겠습니다. 에이, 마냐 그래. 기대일 난 두 판 이기면 되고 형은 한 판 이기면 되고. 갔다 온 동안 한 컷 그려야겠다.
딱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과일 깎아서 들어와. 아이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과일 놓고 딱 하면 전장 시작되는 거지. 두 컷 끓이기, 두 컷 끓이기. 좀 장면 오기 전에 두 컷.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잖아요. 무한동력.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만화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 좀 키워 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조금만. 최대로 했는데 잘 안 들려요. 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어? 곤란한데 그건. 최고인데. 그래요? 아, 이 정도도 잘 들립니다. 네. 하, 집착하자, 집착. 다 왔어, 다 왔어. 아휴, 이 타이밍에 공중을 누고 다니니까 참. 다 왔어. 좋은 기운이 다 빠져나가게 하네. 다 왔어, 다 왔어. 할 수 있어. 개사기 영웅 피라마도 골랐어. 어, 나 지금 포토샵이 에러가 나면서 다쳤는데 방금 그린 것은 저장이 됐겠지? 재밌다고 하는 겁니까? 이기자고 하는 거지? 이기면 재밌어. 빨라. 손이 눈보다 빨라. 내 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을 하고 있구나. 미친 나의 손. 피라마드 한 번 더 나와. 피라마드 한 번 더. 아, 포토샵님 고맙습니다. 피라마드 한 번 더. 피라마드. 깜짝 놀랬다 야. 피라마드, 피라마드, 피라마드. 혼자 챔스 모드래. 저쪽은 대충 쭉쭉쭉 하는데 나 혼자. 나는 그림 그리면서 하고 있어. 호민이 형은 그리면서 그림 그리면서 하는데 나는 정신 집중 불가동. 무조건 이겨야 돼.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지금 시작됐어요 게임? 하, 나쁘지 않아. 하, 뭐하지? 파미지. 쥐는 너무 운빨인데? 쥐 너무 운빨인데? 아직 골라, 안 골랐어요?
쥐쥐 쥐가 쥐가 가가가가 쥐가 몰라 나도 가가가 쥐야 어 라팜 이터넷만 안 만나면 돼 라팜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잠깐만 이거 있어야지 다음에 두 개 사는데 잠깐만 이거 사 작은 하수인이라도 라팜은 풍칩니다. 선배님 뿌자예요? 뱀키워? 매판 최고의 선택을 하면 이길 수 있어. 지금까지 최고의 선택이야. 얘도 올렸고 충분히 할만하고 쥐어 터졌다? 아 근데 요거한테 쥐어 터졌네 멀룩? 3,4 멀룩이네 좋아 좋아요 호민이 6대 좋죠 야슈 지금 야슈가 있으니까 이제 야슈로 뭔가 좀 보모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나쁘잖아. 용 아까 떴는데 용 떴는데 얼릴까? 일단 얼리자. 이거 좋거든. 초반에 이거 쎄. 이거 좋아. 용 아니더라도 이거 그냥 괜찮아. 가자. 얼리지 말까? 아 얼려. 하나는 확정으로 가져갑시다. 두 개 가져가도 이쁘니까. 뭐야? 일단 잘 맞았어. 뭐야? 와, 상대방. 아, 마나스톰 미친놈이에요, 형. 마나스톰은 미친놈 맞아요. 아, 미친 새끼. 미라우스 미친 새끼. 여기까지 와. 어? 이거 살걸 어? 얼려 레고 왜 안 샀지? 아! 최고의 선택을 했잖아 이 미친놈아! 연극해? 이거 연극이지? 아니 이거 가짓수도 몇 개 없는데 이걸 왜 사는 거야 미친 이 페어에 정신 팔려가지고 미친 새끼 뭐 연극이에요 이거? 아니요 이게 제 수 있을 거예요. 아 미친 놈 같아요 저 진짜. 아 가질 수도 없는데 이거 씨. 아 얘 센데 요그 안돼 펍치라고. 어 좋아요. 아 아쉽다 이거 아쉽다. 나만 아 최악이야. 이거 요거 아. 와 미친 새끼. 한 대 더 맞아. 미친 놈. 아 이거 히드라였으면 이거 하이엔했으면 이거 오오오 그래 이거 하려고 한 거지 그쵸? 그쵸? 아 근데 이거? 이것도 좋은데? 아니야 3,3대 씨 이거 당연히 이거지 뭔 당연히 느조스야 지금 이거지 보너스 받았을 때 이거 해야지 주꾸미야 뭔 주꾸미는 주꾸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이씨
형 어딘지 볼까? 나랑 비슷하네? 한번 주꾸미야 주꾸미는 느조스 팔고 화라형으로 늑대는 오반가? 늑대? 늑대가 오바가 뭐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제발 하이에나 선빵? 주펄 만화 그리는 중이래. 아이고. 오오오오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또 졌어. 아 구려. 좀 좋은 애 좀 줘요. 일단 키카드는 다 사. 여기서 어 얘로 가야겠네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뭐라 보자고. 기계로 가겠습니다. 야야 어 아니 안 했지 필요 없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후 후후후 버티죠? 버텼어. 유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주펄의 유쾌한 반란. 소질이 있으시군요. 반란 시작됩니다. 반란 반란. 주펄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어? 이러면 안 유쾌한데? 이러면 유쾌하지가 않은데? 불쾌한데? 주펄의 불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주펄의 불쾌한 반란이 시작되는 각인데요? 아, 요거 센데. 지금까지는 국룰로 올렸거든요. 형도 국룰로 올렸나 볼까? 형은 불쾌한 반란, 난 유쾌한 반란. 제가 신이 세. 아, 나도 세, 충분히 세. 나 다음에 한 번 더 팔래. 됐지? 다음에 한 번 더 업하고 하나 팔고 하나 사. 이거 쳐내. 얘 얘 쳐낼까? 얘 쳐내. 미라우스 강합니까? 미라우스요? 다 전에 미라우스 만났나? 미라우스 안 만났어요 최근에. 슈팅되고 바뀌었네. 어 버텼어. 이것만 살면 돼, 제발. 이거 공격? 괜찮죠? 안정적으로 터트리고. 진짜. 어딜 보시는 거죠? 이게 진짜
리필면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거 팔고 끼기 하나 입력하는 게 좋아. 이것도 사야 돼. 아니면 이거 하고 돌려서 찾아놓기. 얘를. 근데 이거 3 4라 괜찮거든. 어 그냥 아일로 써. 체제 변화? 이거? 이거는 별로야. 체제 변화는 별로. 업글은 맞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업은 맞는데 이거를 팔고 이거를 아 6 4 사사를 만드느냐인데 사사 첨부. 나쁘지 않아. 롤이 더 나을 것 같죠? 사자. 사자는 그렇게 급하게 찾는 게 아니야. 일단 야수는 불안 안 쓰는데. 틀을 깨야 돼. 안 해 안 해. 오성에서 그거 찾아야 돼. 리븐데어랑 골드린. 오 살았어. 미사일 쏘는 거? 두 개? 세 개? 세 개. 이겼어. 끝난 거 같은데? 끝났어요? 2대2. 2대2. 따라갑니다. 오. 자를 꺼내게 될지 몰랐네. 컨셉 잘 잡았네. 이거 쳐내고 이거 올리고 페어 찾아서 붙여. 아니면 얘 팔아도 돼. 쥐는 찾을만해. 에? 리노 아직 영능 안 썼어요? 리노? 예, 리노 영능 안 썼네. 잘 안 들린다 형 말이. 아끼다 숨질했네. 아 골든이 미쳤어. 뭐지 이거 어떡하지? 잡겠지 얘가? 얘가 잡는다. 하이에나가 다 해주시겠다. 형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어요. 네. 이상하네. 왜 작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제 어때요? 아 좋습니다. 이거 팔자. 좋습니까? 찾아 좋아. 팔아.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골드린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애매한 강함이에요. 이거 순서대로 안 싸우면 팍 약해져 버리는데. 야, 그 너무 세다. 네 번 맞췄습니다. 히드라 다음에 또 히드라가 와요. 이거 때리고 아 하나 죽었다. 오 살았어. 오 다행.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잘못 긁었으면 이거 질 뻔했어. 나 2대 2로 지금 떡락하니까 네. 300명 나왔어. 아까 300명 왔었는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승부. 딱 일단 300.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로. 기회주의자가 300명이란 말이야. 이게 좋은데 얘보단 이게 좋은데 이게 도발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한 번 막아주거든? 근데 얘가 낫겠지? 아니면 찾을까? 돌려서? 근데 어차피 한 번 맞아주는 거라. 아 근데 이런 게 안전적으로 되니까. 근데 이게 되게 세지거든? 공격력이? 차이가 좀 커. 복불복으로 싸울게 그냥. 애매합니다. 도발이 없는 게 너무 위험하다 이거. 어디를 맞아도 손해야. 이거 이거는 차는 거 아닌 것 같아. 오버야 오버. 하나만 있습니다. 3패한데도 안 나오네. 독이 왜 이렇게 지금 긁는 거 의미 없으니까 좋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 어쩔 수 없다. 야, 졌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졌어. 최대한 데려가야 돼. 최대한. 제 같이 제. 제 데려가고. 아, 어미인프 말고. 룡 가져가야지, 룡. 어? 4방? 살았어. 진짜 세게 나왔어. 살았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페어가 나올 거예요. 돌려 나올 것 같아요. 급한 게 아니야. 불안? 불안이 나와. 아니야. 페어 찾는 게 분명히 나와. 하나는 나와. 아니 골드린. 재밌네. 골드린 사자 쥐 무리의 지도자. 흥미롭네요. 그리고 나 시체한테도 죽을 수도 있어요. 워낙 불안정해가지고.
아니 야수로 가는 애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야수로 가는 애도 없는데? 야수로 가는 애도 없어. 경쟁자도 없어. 이거 왜 이래? 나 이거 시체만 버티면 순방하는데. 아 세다. 얘 세. 얘는 못 이기네. 시체인데 엄청. 어? 어? 미친. 이렇게 넓었어. 아 근데 이거 재수없으면 이거 와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와 이거 원래 지는 건데 유쾌하다 진짜. 이거 미친 순방. 아 지금 잘 싸우면 안 되는데 혼민이 형하고 할 때 잘 싸워야 돼.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수인들 좀 옷이 이렇게 안 나오시고 이거 처음 봐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차라리 투국밥. 차라리 투국밥 이 시국에. 뭘로? 아니야. 나왔다. 나왔다. 여기서 어미군. 여기서 어미군 나오는 거다. 아. 의미가 없네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네. 나왔다. 나왔다. 뭐 저 사야지 뭐. 안전지 안착도 정지. 수박 서버 나왔다. 리븐데요. 쥐 하나 팔고 리븐데요.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런 모른다. 한 턴만 버텨줘. 먼저 죽으면 안 돼, 절대. 도발이 없는 게 너무. 와, 나부터. 아!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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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 아 나 아까 운이 너무 좋아서 이건 신이 주신 그냥 여분의 삶이었어요. 아까 죽었어야 됐어. 보너스 삶이었어. 보너스 삶. 안 갔으면 아까 6등 했어. 자 2대2입니다 자 결승입니다 진짜. 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나 만화 빌리다가 할 수 있어. 평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회패승승승 가자. 원수 해가 져가지고 나 시꺼매진 거 봐. 불도 안 켜고 하고 있었네. 아니 원래 시꺼매세요. 고맙습니다. 다릴이 옛날엔 좋았어. 좋았는데 왜 요즘에 안 좋냐면 첨부가 초반 첨부가 많이 사라졌어. 다릴 근데 키울 게 있나? 한시도 낭비할 수 없지. 마지막 전투 요그 전 다리를 선택했습니다. 나와라 토큰!
나왔어. 미국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근데 이성에서 키울 만한 게 쯔대. 뭐 나쁘지 않아. 쯔대 정도밖에 없는데 이성에서 키울 거. 삼성에서 키울 만한 거. 청동 감시자. 반사 로봇. 곽철웅 좋다고. 아 곽철웅 좋아. 곽철웅 묶고 더블로 가. 사성 히드라 뿌릉이. 사성 뿌릉이 히드라 돌바르도 나쁘지 않아. 공격력도 올라가니까.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왜 이거 좋은데? 왜? 이거 다 이거 다 팔면 살 수 있는데?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 팔면 살 수 있는데. 근데 다 팔아서 사서 뭐해? 그러게요. 뭘로 키워서 뭐해?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젠장. 왜 자기가 좋아? 얘가. 괜찮아. 아 죽음이네.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젠장. 늦었으면 먼저 사라고? 맞나? 분명 맞았나?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잘 때렸다. 왜 이렇게 했지? 생각보다 비겼네. 다른 애한테 스텝 붙었으면 이겼겠네. 와, 미쳤는데.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이거 하고 다 좋거든? 자 영능 운에 맡기 법. 아 좋아요. 어? 내가 좋아하는 폭탄맨 돌려보자. 하나는 갖고 있을까? 좋아. 세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갖고 있어. 제발, 제발 이거 이 칸만 완성하게 해줘. 이 칸만 완성하게 해줘. 이대로 계속 가시죠. 좋았나? 아, 나 미친놈이 왜 나중에 샀지? 어, 안 터졌어.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왜 이걸 나중에 했을까?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사고 싶은 게 너무 없는데? 자, 이거 사서 다 죽어버려.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어? 어? 여기서 나의 운을 한번 시험해? 아니 리롤? 모험은 안 합니다 이제. 나 이기고 싶어. 8 이게 지금 9코면 사거든? 모험 안 합니다. 비늘이 있나? 비늘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하니까. 그런 이런. 어차피 남잖아 코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강하다. 어 죽어 죽어. 내가 먼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사사는 약한 스탯이야. 오 그리고 이쁘게 이쁘게 교환. 와 서프라이즈. 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악마를 몸에 대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자 얘 얘 계속 뭐야, 쓸 거니까 얘부터 사고. 어라.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팔고. 어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데 지금. 깔고. 사고. 그나마 나쁘지 않거든요. 팔고. 날 곤란하게 하는군. 들어왔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나 얼굴 걸 아까. 뭐냐고 이 토깽이는. 이거 생각 못 하네. 아 뭐지? 우리 얘가 달기죠? 오 잘 죽었네. 지금 뭐냐고 저 토깽이. 개인 토깽이야. 자, 조심해서 조심하세요. 주옥상지는 괴물 토깽이를 가지고. 하수인들이 제복사 토끼 해냈군요. 고맙습니다. 업하고 이거 이런, 이런 모릅니다. 이런 모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빨리빨리 올리고 싶죠? 사성 사성 올라갔어? 나 사성 난 그냥 쎄서 올린 건데 너는 그냥 나 따라간 거 아니니? 12댐 맞았는데? 죽고 싶나 보네? 5성 빨리 찾고 싶은 거 같은 거 같죠? 호민이 형은 요구 요구 잔잔바리로 맞으시네? 꼭 기물 하나씩 남겨가지고. 예, 예.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다섯 방은 확보를 했으니까요. 아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말도 안 되게 풀렸어요 지금. 야 펠레 이거 2대 0으로 앞서다가 3대 2로 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대회 결승전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패패 승승승. 그럼 나는 저기 구독권도 쏘고 만화도 못 그렸고. 아니요. 제가 한번 결을 불렀으니까 형도 결을 부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얻은 건 뭐죠? 결 부르세요. 유쾌한 반란 시작됩니다. 사선 승제 받아드립니다. 아니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그건 좀 추해. 근데 이건 할 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해야 돼요. 용량을 좋아요. 느조스는 느조스로 한번 버티는 거 좋아. 아, 느조스로 한번 버티는 거 좋아. 자 이러면 이제 모릅니다. 이러면 좀 강합니다.
이러면 강해졌어. 역능이요? 내가 필요한 기물을 딱 사야 되는데 역능을 쓰면 어떡해? 자, 이거 하위권 친구들 실력 좀 볼까요?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좋아요. 멀록은 키워봤자 얘가 더 좋아서. 얘 조금 합쳐지겠나? 간절히 바라면 나오는 거예요. 야, 나왔죠? 자, 금식 유저스가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전설에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지환 빼고. 잘하죠? 2대2구 중에 결승입니다. 자, 라팜에게 소환과 선물 주면서 잘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라? 하지만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 그렇지. 계속 튀어나오기. 계속 튀어나오기. 계속 튀어나오기. 좋아요. 또 우성으로 안 오는데 여기서 두개사 계속 찾아보고. 계속 압박하시죠. 좋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상대방도 없었지. 아, 이런 악마는 굳이 살 필요 없는 악마인데 저런 건. 한번 만족하라 보자. 아, 약간 아쉬운 라운드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기물이 아까 안 차가지고 못 팔았는데 여기서 하면은 6, 9, 9니까. 토큰 안 나오고 계속 안. 아라고? 악마? 아니야, 이거 터트려야지. 악마나 이거랑 똑같은데.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자, 시원시원하게 쏩시다. 돌발은 일단 첨보가 있어서 키우면은 첨보 값이 네. 그리고 공격력만 올라가서 아, 하체가 부실한 건데. 와. 좋아. 와, 저거 진짜 상대방 저거. 와, 다리도 이쁘게 그려놨다. 안 돼, 이거 안 된다. 어떤 전선이 나오냐고. 와. 아!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어, 죽으셨나?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아쉽게 져가지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 정도? 이 정도? 뭐 바꿔? 이거 낫겠지? 얘는 가치가 있어. 야수가 한번 나올 때 히드라가 있어가지고 얘를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킹어군주 스미드 사이에 넣기? 좋아.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뭐야 돈? 버그죠? 아무도 안 죽었어. 야 이 첨보 빼준 거. 어미금 좋아. 대포 맞아주죠? 아니 그래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얘도 키워주면 좋은데? 나왔어 아니면 이거 가다가 야수로 틀어? 아닌 것 같은데? 국밤매? 어차피 다음에 바로 못 써가지고 돌발을 사고 넘길게. 얘? 아니 국밥 얘 지금 첨부 많아서 이거 좋거든?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죽어야지 총알이 필요한 건데 국밥은 너무 안 터지는 총알이야. 불안이다. 불안이면은 이거 있고 이거. 불 좀 피워볼게요. 용도 있고 야수만 하나 찾으면 되는데 야수를 야수 대표로 얘가 가져야 되나? 얘 그냥 써야 될 듯?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릴쇼 그만하자.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못 끊었죠? 이번과 세번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정신없이 맞아야 된다고요.
불안은 다룰 수 안 해도 되잖아. 불안은 굳이 다룰 수 안 해도 되고, 불안을 사고 다른 거를 막 계속 버프 버프 하는 게 훨씬 세요. 있다고 했어. 저런 것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됐어. 이제 모른다. 이제 모르고 불확실한 이 친구보다는 확실한 그냥 싸울게요. 이 지금 세니까 이대로 가고 다음에 폭발. 압살용 쳐내야 되고 이거 붙일 때까지 살려두고 얘는 필요한데 얘를 버리자. 그리고 쥐를 키우자. 얘 버리고 얘랑 이 두 개 버리고 쥐 키우고 붙이고 아 히드라 있구나. 히드라 있으니까 히드라 키우고 요거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고 이거 내고 히드라 내고 그럼 하나 더 내야 되거든. 하나 더 팔아야 돼. 마지막에 이거 내면서 이거 팔자. 또 살 겁니다. 유명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유명이는 지금 불안이 있어가지고 시너지가 좋아서. 얘는 있는 게 좋습니다. 잽잽이 방향으로. 조심하세요. 얘 좀 정신 없이 쏘고 시작하겠다. 와 이거. 오, 이쪽으로 보냈어. 아, 이래도 슈팅이 아닙니까? 이겼어. 까비. 10등.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국밥이 있으면 안 터져서 안 돼. 국밥은 안 좋아.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총 한 번만 더. 제발 한 번만 더 쏘자 우리. 제발 한 번만 더 쏘자. 무정신이 불끈 소리를 말하지만 하수인은 죽었지만 공부를 확보할 뿐이야. 우리 하나가 되어야 열악하라 달라라라 우리 아주 커다랗지. 야, 우리 이거 붙이는 것보다 이거 그냥 파는 게 낫잖아. 정상에서 만날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그냥 쏘고. 왜냐면 이게 어차피 2인데 이게 2니까 똑같거든. 근데 이거는 공격력 3보다 2가 나니까 하고 나 이번에 지면 죽어요. 5밖에 안 남아서 못 만나고 죽을 수 있겠어.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어 하나 안 돌렸다. 뒤로. 대참사.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없어. 뭐라고 그러지? 그 뭐라고 그러지? 달릴 수 필요 없어. 다 찾았고 버프 하면 천천히 이 사자 자리에서 버프만 줘. 얘도 세고 아 이렇게 좀 안 되는데? 사고 이겼다. 사고 결승에서 만나겠는데요 저희. 아 세십니까? 세진 않은데요. 어쨌든 저 결승 진출했습니다. 야 우리 정상에서 만나네. 이걸 정상에서 만나네. 보기 좋다.
안 주네요. 방어 시스템 가동. 네, 문이 여기까지인가 보군요. 악마? 악마면은 이거 할 필요 있죠? 1대1, 1대1 성부입니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너무 잘 키우셨다. 안 되겠다. 총 많아요? 아이고, 아, 아이고. 총 많네. 일단 난사는 한번 시작하고 할 건데 그래도 피가 너무 많아. 얘한테 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순철용 부르니까 대포 다 맞아줘서. 미사일 통화 다 쓰신 것 같은데? 통화 다 쓰셨네. 구름이가 완전 그거야. 철갑이야, 철갑. 아, 결 부르세요 빨리. 뭐요? 결 부르세요. 결이 뭐예요? 사선승제. 아이,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가시죠, 사선승제. 예? 아니, 저 진짜 이제 작업해야 돼요. 나 오늘 구독권 쏘러 오세요. 어시스턴트한테 보내기로 했어. 구독권 쏘러 오세요. 네? 구독권 쏘러 오세요. 뭐라고요? 구독권 쏘러 오시라고. 아, 구독권은 쏴야죠. 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대 그런 거 하는 사람. 아이, 아니에요. 현재 시간 8시 32분. 아, BWF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민님. 김창민님? 네. 예,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결제 중인데 왜 안 되지? 천천히 하세요. QR코드 말고 메시지로 해야겠다. 아, 구독자분은 못 받으세요. 구독 빨리 해지하세요. 받고 싶으면 구독 해지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조우민 작가님. 예예. 예. 잘 하시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거 카카오톡에서 이거 할 줄 아는데. 예. 잠깐만요. 잘 하시면 됩니다. 잘. 네예예. 예예예. 예예예. 예.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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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느려. 구매 완료했는데. 예예. 예. 잘 하시면 빨리 됩니다. 아니, 나 구매 완료 이렇게 했거든요. 예. 정기 구독장 10장? 예. 다시 할게요. 다시. 예예. 예예예.
너무 느리다. 아, 이렇게 느려 참. 트위치 문제가 있네. 젠장. 젠장. 트위치가 문제야. 카터 QR 코드로 결제하고 결제 누르고. 아니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 아니 나 일부러 안 하는 사람 같이 추하게 지금 추한데 좀.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 예 괜찮아요. 안 될 수도 있죠. 아니 이게 아니고 결제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문자가 딱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아 천천히 하세요. 아니 이게 아이 개 같은 거.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른 건.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자, 정기 구독권 선물하기에서 10개를 선택했고, 자. 아 참 트위치 어? 시스템도 어?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그쵸?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네. 트위치 나쁜 녀석. 예인장 어, 예인장이 트위치 나쁜 녀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니 이거 참 이거 참 아 참 트위치 아 못된 그 녀석. 아니 왜 이래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아 트위치. 아니 이게 잘 되다가 그래 이게. 그러니까 잘 되다가 갑자기 왜 참 곤혹스럽구만. 아니 꼭 이거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 같이 아 꼭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맞죠. 아 참 그 어? 하기 싫어서 안 쏘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 트위치 이거. 어? 주인 작가님 그냥 승쾌히 아니, 하시려고 진짜, 했는데 아니 여기서 지금 분명 완료가 나왔는데요. 예예 예. 결제 제출 대기 중에서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 저번에 구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니까요. 그 참 그 참 예장 그 참 이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늘은 날이 아니네. 아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잠시만요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내가 우리 트위치 본사에다가 영어로다가 예, 예. 항의 서한을 아 항의 서한을 받아가지고 예, 예. 트위치에서 아, 예. 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뭐 계속 해봤자 그쵸? 하시는 일도 있으시고 안 된다는 거 그 철진한 마늘절 농담은 아니죠? 오늘이 마늘절이기 때문에 예, 예. 제철이에요 제철. 예, 아 알겠습니다. 이 농담이 제철이지 뭐. 야 농담하려면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예. 해야지 뭐. 유효기간 3시간 22분 남았어요. 농담하려면 지금 해야지. 아, 이거 참. 이거 침상매님. 예, 예. 이거 제가 74,471원을 예, 예. 보내 드릴 테니까. 예. 한번 구독자한테 한번 해 보시면 안 돼요? 나 진짜 안 돼서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딱 맞춰서 주시네요. 74,000 74,471원 아, 471원 이게 지금 예.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예예 예. 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디 뭐 이런 걸로 그런 거 할 사람입니까? 아 그런 사람 아니 근데 왜 아무도 안 물어봤대요. 혼자 왜 그 하세요? 아, 왜 그렇게 보일까봐 왜 자꾸 안달복달 하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모양 빠지게 말이죠. 예?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혼자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하세요? 소인배처럼 보일까봐 모양 빠지게 그 참 아무튼 자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 예예
짠. 자, 한번 제가 지금 네. 저희 시청자들한테 한번 내가 자, 이병건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 10장인가요? 10장이죠, 10장. 아, 10장.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근데 여기서 씨한테 보내는 거는 잘 되는데 이 트위치가 좀 문제가 있어. 알겠습니다. 이 트위치가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저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구독 갱신일마다 이제 10장씩 쏘거든요, 저희 구독자한테. 예. 그때는 잘 됐는데 이상하네. 그때는 잘 됐는데 왜 갑자기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모양 빠지게 그 참. 이럴 때 잘 돼야 되는데 참. 에 평소에는 잘 되다가 왜 갑자기 중요할 때 안 돼? 그러니까 말이야. 에이 예인장. 예인장 그 참. 예인장 빌어먹을.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열장을 제 대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사 선택. 농협 쓰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서울 살. 농협. 그 농협은 맨날 그 북한한테 해킹 당하는데 그 해킹 잘 당하죠. 더 이해 안 가는 건 이제 새마을 금고 뜨는 사람들인. 새마을 금고는 돈을 다 직원들이 집어가요. 매년 집어가요 매년. 자, 자 인증번호 발송. 아, 그거 참 이게 왜 트위치가 안 돼가지고 이거 하필이면 비로. 참, 어, 나 네 장 그렸네. 저 하스스톤 하면서 네 장 그렸어요. 만화를 안 그리면서 했으면 이겼을까? 만화를 안 그리 하고 하셨으면은 이기셨죠. 하스스톤 하면서. 예예. 예. 이제 기물 사고 남는 시간에 이제 만화 그렸는데 네 장을 그렸네. 아, 예, 맞아요. 예, 그거 그 만화 그리시면서 하셔가지고 진 거예요. 왼손으로 싸웠다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 그쵸, 그쵸. 제가 진 걸로 하죠. 왼손으로 해서 겨우겨우 1등, 2등으로 진 거면은 예, 이거는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아니, 그게 깔끔합니다. 나는 이 우리가 이 예. 결승에서 만나서 예.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예. 큰 이벤트예요. 그럼요. 우리 블리즈 컨텐츠 생각해 보세요. 예예.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감개무량할 따름이지요. 아 그렇습니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예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네 장을 또 아 네 장을 또 그리셔야 하기 때문에. 예. 가 먹었습니다. 아, 예,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예예. 자, 아 결제를 처리 중인데 안 되네. 나도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나도. 아 제가 기분이 좋다고 하니까 또 좋다고 하시네. 참 이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이게 됐나요? 쏴졌나? 아 쏴졌어요? 10분? 쏴졌는데 왜 그거 안 나오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 연장김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어 왜 안 나오지? 아 이걸로 했구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 당기시오님의 후원, 담성준님의 후원, 자 1등급 광우님의 후원, 자 연장김님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후원이 들어갔죠? 아 이거 구독 선물이 결제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네.
그래요. 귀신고래님 400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분입니다. 저도 10장 쏘겠습니다. 자, 10장 플렉스라고 하지요. 아, 왜 저장된 이게 왜 없지? 왜 등록이 안 되지? 아, 라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해의 선물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손손 그렇게 해서 구독하면은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드리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자. 아, 들어갔네요. 들어갔어요. 야. 자, 축하드립니다. 왜 아까는 알람이 안 떴죠? 아까 안 들어갔나? 자, 좋은 곳에 쓰시고요. 카드 번호를 저장하는 게 없네. 귀찮게 매번 이거 입력해야 돼? 아, 직발경님 안녕하세요. 야, 안깨물기님 구독 선물 10장 추가한 거 감사합니다. 안깨물기님 7만원 상당의 구독 선물. 야, 귀하네요 이거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체크. 왜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자, 무친 침착맨 플렉스 수준 실화냐? 감사합니다. 라킴님 후원 감사합니다. 신기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직발경님 20개 내기 뜨실래요? 20개 내기. 20개. 20개 내기 뜨세요. 오세요. 삼선승제 20개 내기. 아, CJMD님 5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끝까지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아, 말씀이 없으시네. 직방형님은 말씀 없으시면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내일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 방송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게 뭐 또 도전을 하세요. 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하잖아요. 이제 누울 자리 보고 눕는 거죠. 이게 뭐라고 오늘 하루가 또 기분 좋아지면서 내일까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밤입니다. 자, 아, 안 오시네. 안 오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안녕! 띠디디